앞에서 요루를 앞으로 찔러 넣는 과정에서 확보를 하긴 했지만 공간을. 네. 결국엔 이 소바의 스킬로 인해서 그 공간이 리셋이 됐고 이전투 역전진? 꽤나 진한 충돌이 있었고 온리원 선수가 먼저 킬을 올립니다. 그리고 삐용도 갚아줍니다. 근데 이 킬조이가 잡힌 건 큽니다. 안에 있는 인원들이 그냥 샷으로 견디든가 아니면 드립을 해야 되거든요. 앞에서 연막이 잡히기도 했었고 셰이프라서 이거 좀 드립을 하다 보면은 네. 각이 나온단 말이죠. 채워지기 전에 인원수를 밀어버려 하는데 코브라가 두 명을 잡아냅니다. 너무 잘 지금을 해줬죠. 맞습니다. 스파이크도 눈앞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면 이동한 백업 네, 병력은 다 불러오고 일단 코브라는 잡아냈는데요. 2대2 상황 잘 질러줬고요. 아직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됩니다. 오, 레드라이트가 삐용을 잡아주면서 인원수에서 앞서는데 플러스기야 온리원이 정리해냅니다. 그러면 천천히 미드부터 스타트하자 이런 장면이 계속 나와도 됩니다. 네. 깔끔하게 잘 잘랐죠. 이러면 시작이 너무 좋죠. 거기다가 숏의 인원도 확인을 했고 그냥 천천히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은 요루의 스킬들이 다 탈 거기 때문에 KT가 꽤 깊숙이 나가봤습니다만 다시 온리원이 침묵시킵니다. 아니 이미 좀 터졌는데요? 네. 자 드론으로 이 장막 아 찍혔어요! 아 비상이네요 이거 완전 의심하죠? 그렇죠 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스킬드 깔 던져주면서 결국 에이펙스 끊깁니다 유일한 전이 불안이 일단 한 오 코브라 그래도 2킬 만들어냈고 3킬! 전지! 세상에 꽤 큰 걸 해준 코브라입니다 네. 어차피 연막을 치고 갔으니까 아 화살 날아온 위치로 뿅이 위치도 알았고 온리원이 다시 한번 정리됩니다 다시 한번 미드 점거 깊숙이 들어가보는 온리원인데요 그러니까 이러면 결국 나오고 싶어져요. 대망상. 헬 위치 찍혔죠? 좋은데요? 아, 에이펙스가 결국엔 정리해냅니다. 이거 밀어낸 건 너무 좋은데요? 이젠 시간도 없어요. 맞습니다. 뛰어들어야 됩니다. 가지 때문에... 뛰어들었죠? 올리원 잡으러 갑니다! 아하! 이러면 이 선이 못 들어가고 막을 법한 사이드가 잡힙니다. 맞습니다. 네. 케이트리도 킬을 내주면서 발을 더욱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야, 근데 이번 라운드는 진짜 에이펙스가 큰 거 하나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의 3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몰아넣은 데 성공을 했는데 결국에 그리고 미드 쪽 연막 쳐주면서 한번 A로 액션 취해주고 다시 미드 야 미드 역전돼 와 디플러스키야! 근데 이거는 셋업이 너무 좋았는데? 예! 수습을 하긴 했습니다만 메인에서 올라온 박난이 정리해줬기 때문에 사이트는 열립니다 일단 레드라이트에 대해서 너무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이거 오퍼바이 첫 번째 라운드인데 이대로 가면은 아 레드라이트 셋업 2킬! 오퍼라도 살려야 돼요. 네. 그죠? 네. 근데 이게 비가 좀 빠르니까 바로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디퍼스 게 예상보다 지금 수습이 빨라서 우리 운반자가 네, 메워졌죠? 네. 사이트 안쪽에 파고도 올리원까지 정리하면서 KST 이번에 시작이 좋습니다. 일단 B로 한번 발을 더 보나요? 올리원 스킬은 다 빼주고 왔거든요. 네. 있다. 타이밍 맞게. 엇박으로 한번 나올 생각 액션 뽑혔어요? 그럼 열리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무력으로 들어버린 거라서 예. 강일레스티 입장에서도 리테이크의 시간 여유는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케이트리 선수가 이미 다 청소를 해줬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에 있는 걸 알아요 맞습니다 기습 하나 더 던져줄 때 질러야 돼요 코브라가 네. 같이 질러야죠 슬라이딩 코브라 잡혔고요 근데 체력 브리핑은 됐을 겁니다 케이트리와 박난 승자는 박난이었습니다 박난의 라운드네요. 무리하지 않고 봐주고 빼면 되거든요. 플래시 드라이브. 예. 그리고 한 발 앞에서 이 코브라가 사고를 내준다면 더 좋겠죠. 네, 이러면 피해망상이랑 플래시 드라이브 교환이기 때문에 이건 디플러스기아가 코브라 됐어요. 일단 1색 트레이드. 네. 근데 이거는 들어갈 만한 수단이 있어서 템포 이을 겁니다. 맞습니다. 섬광 던져주면서 밀고 들어갔고 이거 케이트리 엇박이 진짜 좋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그래도 엔젠이 해결하나요? 에이펙스도 시간 벌어줄게. 근데 저게 지금 사이트 안에 버티는 연막이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이거 설치 소리 한번 주고 셋죠? 버텼어요 에이펙스? 와 이걸 이게? 클래식으로 밀고 들어간다고요? 열발 드랍했고 소리 들었고 시야가 이거 오히려 잡을 생각이거든요? 시야가 엇갈렸죠? 에이스! 엔진이 해냅니다 에이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대로 안 가줄게? 그럼 우리 다시 미드 먹으면 어쩔 건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이거 딜레이가 돼도 자 박난이 일단 뒤는 잡았고 그냥 레드라이트 궁포 먹인 다음에 클리어 이후에 셋업을 준비하면서 B에서의 진이 무력화 명령 눌러주네요 네. 심지어 맞았어요 가지치기도 이건 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최대한 버틸 생각 백포트에서 그리고 삐용이 키를 내줍니다 커요. 예. 잠깐만요. 네,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엑시아가 네. 그리고 버티는 연막이 좀 크거든요 그리고 사이트 뒤쪽에서 엑시아는 뽑혔고요
살리게 봐줘. 이때 이때 찔러야 돼. 이때 가야 돼요. 옆에 레일 쪽. 아 근데 강일레스키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네. 이러면은 디플러스기아가 너무 편해 보이는데요. 이놈 배치가 모두 끝난 디플러스기아죠. 그래도 케이트리가 뚫어냅니까?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불안하면 한번 던지고 드리블해도 됩니다. 던질 때 쏠까봐 올까봐 겁나가지고 안 쏘는 건데. 아. 야 약간... 케이트리가 진짜 디플러스기아가. 오 그래도 어? 강철정원 타이밍은 좋은데요? 네. 네. 야 이거 제트 버리고 돌리는 거 선택해야 돼요. 어차피 어? 어? 근데 아, 사고를 냈어요?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버린 제트가 이거 킬을 내버리면 어 이러면 코브라 무조건 살아야 돼요. 네. 그렇죠. 무조건 살고 이거 메인 한번 먹 메인 먹으면 베스트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그냥 차원표류로 뛰고. 근데 메인을 먹을 수가 없는 게 메인으로 새어 들어오는 인원 있을까 봐. 코브라 했어요. 그 이체 트레이드 됐습니다. 이거 설치 타이밍에 찌르면 될 거라서. 자 3대이니까 같이 하자. 아 그리고 시야탑이 엇갈리면서 에이펙스가 정리 K3까지 마무리를 지어냅니다. 어차피 스파이크 자체는 A쪽에 있기도 하고 네. 타임아웃 이후에 그냥 가지치기를 빼자 이 취지의 어둠의 장막을 B메인에다가 D플러스기아가 쳐놓고 Z를 통해서 한번 빼자의 취지였는데 예? 그런데 A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정찰용 화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오퍼가 이럴 땐 족쇄라 턴도 지금 뺏겼고요. 네. 나무 원에 쳐지면 좀 답답해. 어, 이 바이스 세워 들어왔고. 네. 일단 떨어진 삐용까지 정리. 아, 남아있던 엑시아까지. 시계 압박도 가능합니다 지금은요. 어, 일단 패스 없이 봉쇄로 먼저 몰아낸 선택을 했네요. 야, 헤븐 빈 곳에 떨어뜨릴 거 떨어뜨리고. 오! 그래도 삐용이 네. 스팸을 한 명 잡아냈고요. 메인이랑 그냥 아예 차단해버리고 공간 쪽에서 릴레이 볼트로 한 번에 가면 되긴 하거든요. 던질 준비 끝난 코브라. 이때 헤븐이 나와야 됩니다. 나왔죠? 트레이드 됐고요. 1대 교환. 아 근데 헤븐 진입이 오, 아 떨어지는 걸. 꼬챙이. 아 엔젠이 메꿔냅니다. 결국 전반전 9대 3. 야 근데 명확한 행선지를 이제는 좀 유추할 법 하거든요. 네. 어 탄세는 걸 보면서 세팅을 준비하던 카이리였는데 근데 잡혔고요. 이거 2킬 때문에 강인에스티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라운드가 됩니다. 박남도 그걸 끊고자 하는 거고 끊어냈고요. 잘 끊었는데요. 디플러스기아의 선택이 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온리원에 스킬이 좀 많이 살아있어가지고 어 밀고 들어갔는데 박남이 또 끊었어요. 한 명 남았습니다. 이때 코브라. 이때 방랑 끊어야 돼요. 그렇죠 끊었죠. 1대1 오늘 1대1 많이 나오네요. 해체 소리 나기 전까지 약간 시간 줘야 됩니다. 소리 내면서 불러드리고 있는 온리원 뛰어들어 코브라. 아 정리가 됩니다. 중요한 피스톨 라운드인데 그래도 강일레스티가 좋은 판단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상대편이 고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세팅들은 계속 좀 피하고 있어요. 어 미드 시선이 교차했고 온리원 끝킵니다. 커버 나와요? 네. 이거 빨리 열렸죠? 미드가 말 그대로 절단돼서 에. 강남도 들고 있던 게 아무래도 셰리프다 보니까 어려웠고요. 이거는 사실상 변수 보기 좀 많이 어려워졌죠. 그렇죠. 에. 에. 무결점 사이즈가 돼버렸는데요. 게다가 케이트리의 처음표로도 올라가는 라운드 거친 포인트마다에서 계속 유유타를 냈었고요. 이제 세이브를 좀 하면서 가면 좋을 강일레스티인데 결국에는 총기들 다 지켜내면서 그래서 케이트리의 차원표류를 통해서 일단 찍어주면서 드러는 가자인데 문제는 디플러스기아가 노골적인 리테이크라서 네, 애초에 의식해서 빠져있었거든요. 아 네. 그리고 킬까지 만들어내네요. 네, 잡아줘야 됩니다. 저 문이 깨지면 이제 동시에 디플러스기아 밀고 들어갑니다. 해븐에서도 킬이 나왔고요. 네, 호환이 너무 잘 됐는데요. 매치포인트 가겠는데요. 내부 정리 모두 끝! 디플러스기아! 상대가 너무 비워줬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 세는 거는... 엔젠이 잡혔습니다. 자, 코브라가 더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강남도 위험하죠. 됐고. 네, 릴레이부터 커버도 좋았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사이트 안에 있는 오맨 혼자서 버티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많은 걸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레드라이트 세면서 한 건! 하나. 따로 가면 안 돼요. 따로 가면 안 돼요. 네. 이 언더맵에서 고생 꽤 많이 했거든요 오늘. 네. 이거 하이미드 지르기인데요? 뒤잡기. 하이미드 지르기. 오늘 일단 카운터가 됐어요. 그렇죠. 지금 배치는 오늘 근데 끊겼고요. 네, 카운터 잘했죠. 헤븐에서 우르르 나와야 돼요. 질러요. 지릅니다. 근데 사이트 한쪽 점령됐고. 근데 잘 지웠는데요. 파편탄으로 언더까지 한 번에 지워가지고. 잘 열었습니다. 코브라도 잡혔고요. 변수는 나무 쪽인데 강남이 한 번은 막아냅니다. 이게 더블인 걸 몰랐던 거고. 그죠. 이너지 나쁘지. 에이펙스가
와, 이거를 에이펙스가 만들어냅니다. 네. 아마 여기를 좀 많이 노리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 미드에서의 오퍼 싸움이 오퍼 턴 볼만할 것 같은데요. 오퍼 턴 어, 어 비상. A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 연막이 쳐지면 아 페이크구나. 안쪽에 케일 혼자구나. 어, 그래도 케일이 한 명을 잡아냈어요. 자, 그래도 템포를 이을 만한 상황은 될 것 같습니다. 레드라이트의 수습이 너무 좋았는데, 오 하나. 하나. 오. 토브라가 꽤 긁어줬고요. 토브라가 3개 중요한데요? 버틴 연막 치는 케일. 그리고 헤븐에서 젠젠도 한 건! 아 이거 잡히면! 쇼티. 오! 바로 턴! 오! 다음은 엔젠 엔젠! 진짜 많이 벌어졌어요! 와. 그리고 박나니 마무리! 13-7로 어센트 D+ 기아 가져.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사이트를 내주고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 올리온 선수가 꽤나 깊게 미드를 팠고 엑시아가 잡아먹습니다. 빠져나가질 못했죠? 가득은 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환풍그러시? 그러면 메인 싸움 너무 중요합니다. 으아! 미치키! 오! 렛츠! 오! 어? 마지막 전 키를 냈고 엔젠도 메꿔줍니다! 이케! 아 근데 엔젠이 오늘 코브라도? 오늘 2, 3선 싸움이 볼만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동헌 일단 박나니 땡겼고 시야가 경찰권 박나니 킬을 내밀어. 야 엔진! 상대는 경갑바위를 할 수 있고 본인들은 중갑바위가 강요되는. 네. 그렇죠? 네, 이런 상태가 되고요. 어 이번엔 아예 비드조차 열어버리고 있는 D+기야. 나도 관문, 나는 관문 없는 D. 네, 네. 호응하다가 외롭게 갔죠. 예. 앞쪽에서 액션을 잘 메꿔낸 강인 ST. 그래도 노짜리가 좋아서. 네, 그리고 케일도 있으니까. 그쵸. 코브라가 어그로를 좀 빼줄 필요도 있어요. 뭐, 안 지키고? 충전이 필요해. 야, 이게 안 지키네요? 자, 오, 이러면 코브라 졸업하죠? 케이틀의 위치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어, 네, 아, 올리원을, 그리고 끊어내네요. 놓쳐가지고. 아, 살짝 아쉬운데요. 위치도 짐작하면서 잼에서 하고 있는 D+기야. 시간 좀 타가지고요. 네. 엔젠이 시간 벌어요, 지금. 자, 그래도 빠진 과정에서 엔진 잡힙니다. 네, 그래도 잘 끊었고. 변수는요, 크게 돌고 있는 롤맨이거든요. 오! 비상, 양각, 비상! 이거 엑시아 빨리 하나 밀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드리블하고 있는 박난이라 알람보까지 심었어요. 오, 이러면은 지금 엑시아 너무 불안합니다. 아 이거 이거 턴 날아갔어. 이러면 헤븐도 의식해야 되고 연결부 의식해야 되죠. 메인도 네. 의식해야 돼. 연막까지 쳐주면 어 이거 간. 그래도 엑시아가 한 건 해냈고 미드 건 섬광 던지면서 반대쪽. 오? 그래요? 시야가 엇갈렸고 잡아내는 엑시아입니다. 채워줄 수 있는 라운드기도 하고요. 오, 자 이거 시원하게 한번 뛸 생각. 시원하게 그렇죠? 한번 뛸 생각. 뜁니다 뜁니다. 여기서 눌러줬고 오오오 예 초검사 이 좀 봐야 됩니다 이건요. 어? 박나니 이거 메꾸자 메꾸자. 트레이드 계속 나고 있고요. 교환이 좋고요. 어 헤븐 대제. 어 예 됐고요.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때 레드라이트가 킬네. 오 이러면 몰라요. 이게 코브라 체력 브리핑이 됐을 거라서. 예. 잡혔죠. 언제 어느새 혼자 남은 엑시아 두 번의 클러치 해낼 수 있나요? 아 헤븐에서 나온 킬이. 예? 아. 답답하겠는데요. 그나마 변수를 만들려면 사실 B 쪽에서 누군가 액션이 좀 필요할 만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야, 밀고 올리원! 야, 노림수는 좋았는데 에이펙스의 커버가 좋았고 맞습니다. B 쪽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A 쪽에 허수 제로 포인트를 엑시아가 던져 놓고 B를 한번 파 보자. 그런데 박난이 셌어요. 정보가 셌습니다. 근데 이게 박난이 커버를 너무 잘하네요. 그러니까 D+가 지금 운영적으로 너무 우위에 있어요. 일단 설치는 합니다. 야, 습격도 의식해서 지금 엔젠이 다 당긴 게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피해 망상도 에이펙스는 시간 벌어야 됩니다. 예. 네. 아, 하지만 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았죠. 피해 망상 빠르게 빠진 거 보고 급하게 온 걸 알기 때문에. 아, 그래서 오늘 엑시아. 아, 좀 욕심냈죠 이거는. 예. 어 파편 타고 시간 벌고. 강남과 엑시아 1-1인데요. 자 파편 타고 오류인 척. 야, 방난 센스. 야,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킬 빠지는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강일 ST는. 맞습니다. 심지어 피해 망상도 시간도 좀 걸려져 있고. 아, 노골적이에요 이미. 양심상 피해 망상은 던져준 거거든요. 네.
자, 뒤가 잡혔으니까 앞에 클리어하게 궁을 썼는데 그마저도 정리당했고요. 그래도 매드라이트? 역시 잡혔고요. KT리가 하나 더 해줘야 돼요. 아, 안 됐고. 자, 방란 쪽 라인을 그나마 좀 밀면은 그래도 가능성은 생기는데 정리당했고요. 네. 아, 전략이 너무 심플했나요? 일단 백업이 느려요. 미드 쪽에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야 드론으로 청소를 했고 이거 그 어느 때보다 공격을 하는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맞습니다. 자, 이거 배제하면 안 됩니다. 배제하면 배제했고 3K 칼사키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야, 이거 샜다고 하기에는 대가를 너무 크게 치렀네요. 이게 진짜 레드라이트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야 되는 상황인데 성광과 함께 밀고 들어갑니다. 강일 ST. 아~ 하지만 찍고 정찰 용화 살 때문에 제대로 카운터를 받고 있고요. 인원들 다 채워줍니다. 레드라이트도 와, 탑리 완료. 와, 이거 여유에서 나오는데. 네. 자, 이러면은 심어져 있던 에이펙스가 활약할 수 있는 판은 깔리는데 그 전에 본대가 무너지면 좀 곤란해져요. 그렇죠. 뒤쪽에 올리원까지 위치가 되면서 양각 잡히고 있고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어차피 설치는 여기 해야 돼요. 네. 아, 스파이크 떨어지네요. 마지막 페이크 타임이죠, 이제. 이젠 샷으로 해결을 해낸 에이펙스입니다. 진짜 천금 같은 1점입니다. 오버드라이브도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우는 선택. 이 조합에 기대했던 그 파괴력 우선 먼저 마지막 라운드에서 발휘하고 있고요. 사냥꾼의 문제 긁혔어요! 그런데 해분성 밀고 들어간 코브라 잡힙니다. 근데 이러면 그냥 근데 이미 안에 들어온 선수들이 잘 메웠어요. 그렇죠. 네. 퀘스트 댄 트레이드 2대2 사이즈까지 만들어졌고요. 자, 이러면 메인에서 안전하게 하자. 근데 변수가 지금 몰리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건 샷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총알 계산합니다. 총알 계산. 그런데 체력이 얼마 없긴 해요. 자, 한 번 더 연막탄 쏴라. 총알 계산. 야, 노련해요. 야, 진짜 노련합니다. 네. 미드 나왔다. 이러면 네. 사이드 가자. 아, 그리고 킬까지 나오네요. 조용하게 파면서 설치까지 완료. 아, 엘보 파는 것도 걸려가지고. 그래도 스킬 타이밍에 잘 잡은 에이펙스. 근데 이거는 이러면 좀 할만하긴 하거든요. K3가 좀 어그로를 빼주거나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 민원이 메꿔지는 게 중요한데 캐리 다 잡네요. 근데 이슈 만드는 사이에 이게 본대가 다 가버려서 어려워졌죠. 그렇죠. 남은 인원들 모두 정리해내면서 온리원이 드리블을 할 것 같거든요. 오예 네, 릴레이볼도 잘 밀어냈고요. 맞습니다. 일단 나노스웜 터졌고 자 한 턴은 넘어갔거든요. 자 이러면 메인을 밀기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 이거 밀어야 돼요. 요! 이거 들어가는데 레드라이트 두 명 정리를 했고요. 아 연방 안쪽의 싸움까지 승리합니다. 이거 마무리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13대2 D 플러스 기아가 압도한 어비스였습니다.